전통적으로 왕, 독재자, 얘네들은 형벌을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국가가 국민을 죽이는 거 두 개예요. 몸과 돈. 우리 법조인들은 늘 그런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특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법조인들도 그런데 늘 독재 시대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보면 요새 사이다가 유행하죠. 사이다. 사이다 판결. 이게 뭡니까? 범죄자를 엄벌하는 판결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있잖아요. 드라마나 웹툰도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요새 트렌드가 사이다잖아요. 근데 이게 요새 그런 거고 옛날에는 뭐가 유행했냐면요. 온정적인 판결. 이런 게 트렌드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좋은 과거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는 제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은 옛날 살았던 분들은 뿌리 깊게 이런 어용 판사나 어용 검사들이 무고한 사람을 족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법으로서 막아야 된다. 판사가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건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하에 쓰였어요. 전통적으로 왕, 독재자 얘네들은 형벌을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국가가 국민을 죽이는 거 두 개예요. 몸과 돈. 가둬버리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해가지고 망하게 만들거나 결국 그거예요. 돈이랑 몸. 전통적으로 국가가 깡패가 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범죄자를 나쁜 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 약간 억울한 사람 그런 시각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정적 판결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렌드에서는 오히려 이제 사이다 판결이 더 유행하게 된 거고 이런 게 있어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봐봐요. 경찰관의 소유사태 예방. 예방은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지뢰 짐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소유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통행금지 시킬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독재의 향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통행금지. 이게 뭡니까? 국가가 너무 선개입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법조인들이나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국가가 깡패가 되는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사후적인 얘기고 실제로 이 조문을 제대로 안 봤는데 현장에서 맞추긴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사후적으로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방이 틀렸어요. 사전적 예방이 아니라 사후적 진압이에요. 벌어진 다음에 진압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있지도 않았는데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깍하면 국가가 독재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딱 좋은 조문이 됩니다. 그냥 합법적인 시위인데도 그걸 소유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통행 금지시키고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틀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틀렸고요. 법잘알로 쉬운 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먹여주는 강사 써먹